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6편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설교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침이네. 제이야, 내가 문제 낼게. 아침에? 고백. 저녁에? 감사. 야, 전 잘 잤나 보다.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정말 오랜만에 잘 잤더니 컨디션이 아주 최고라고. 아, 그런데 우리 오늘 전투하기로 했잖아. 바로 바다에서 말이야. 너 내 별명이 물개인 거 알고 있지? 내가 제주도 출신으로 자유여, 배여, 개여, 풍조지역까지 하지만 바다 전투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다고. 너 혹시 다윗 이야기 알고 있어? 그 자그만 돌멩이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 다윗이 돌 잘 던져서 이긴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잖아. 다윗의 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 덕분에 이긴 거라고. 말씀에 힘이 있다고? 에이, 말씀은 그냥 말일 뿐인데 힘이 있다니 말도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는 힘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골리앗을 넘겨주리라, 너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리라, 그렇게 말이야. 그러면 다윗한테 돌이 있어서 그리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이긴 게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지. 너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니? 나 알고 있어. 바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꽉 붙잡으셨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이 다윗한테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맞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꽉 움켜잡는 힘이 있다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살아있는 말씀, 힘이 있는 말씀이 이미 나에게 있었는데 말이야. 나 계속 무서워했어. 무서워하지 말지 마.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그래. 나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래. 나는 말씀이 보여주는 그 생명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씩씩한 용사가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는 용사가 될 거야. 나는 우리를 귀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거야.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나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따라쟁이 용사가 될 거야. 좋았어. 우리 그럼 용! 사! 크로스! 우리 좋았어. 같이 함께 전투하라고 한번 가볼까? 그래 이제 출발하려고. 출발! 예, 인트로 원고를 어제 봤는데요. 외우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중첩되면서 반복되는데 암기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오랫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사랑받아온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새가족으로 오신 이사 오신 성도님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아마 시편 16편을 많이 제가 신방 예배 본문으로 정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고 우리의 잔의 소득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새로 정착되는 가정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럴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인데 오늘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가장 복된 유산이 무엇인가 또 자녀들에게 전해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에서 답을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으로 되어 있죠. 이 답으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 즉 나의 행복이라 하는 굉장히 절대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직급이 높은가 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 아니요 그런 상투적인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고백은 그가 인생 살면서 겪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로부터 걸러진 그런 고백 같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동안에 쌓아놓은 지식과 정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다 기댈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중에는 아 나는 그딴 거 신경 안 써. 난 별로 겁 내지 않아. 배짱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자신의 배짱과 용기로도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30년 택시 운전을 한 택시기사만큼이나 경험이 많은 산전수전 다 겪어본 베테랑이지만 그러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일생 동안 비즈니스맨으로 또 경력자로 인정받을 만한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 명함도 안 통하고 어떤 인맥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생긴다면 누구를 불러서 해결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에게 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였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했다. 네. 그랬더니 의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과 자유함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복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이 말하는 인생의 행복이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년을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찾아온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75세 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느 날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복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여겼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가 이 마음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그래서 the embraced call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슴에 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땠느냐면 그냥 한번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꼭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영화 보면 그렇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길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꼭 살아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꾸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이와 같을 거야. 아하, 너는 이 복의 모델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은하수의 별들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수 없는 별들 속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그런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래밭은 그냥 모래 알갱이가 쫙 끝없이 펼쳐진 게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는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망망한 세상 속에서 자기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제대로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자기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아이들은 집을 떠나면서 아 부모로부터 해방이구나. 근데 해방이 아니죠. 길을 건널 때마다 차를 탈 때마다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의 이야기가 쨍쨍쨍쨍 울릴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 집중해, 꼭 얘기 들어야 돼, 이거 가지고 간 것도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는 친구하고 나눠줘. 이런 모든 이야기들, 엄마의 이야기가 쨍쨍쨍쨍 울리면서 엄마의 말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레슨 받는 학생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쨍쨍쨍쨍 있죠. 운동 시합을 하는 선수들은 틈만 나면 누구를 쳐다보죠? 코치를 쳐다봅니다. 트레이너를 쳐다봐요. 안정과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예, 쳐다보면 그 트레이너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코칭, 멘토링, 카운셀링 이런 말이 중요했던 시절은 인류사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진정한 길이 무엇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길을 지시하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길도 살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찬양한 거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에는 길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나의 이 내 던져진 것 같은 우리 인생에는 설계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 속에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그 말씀을 품는 곳에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방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주의 말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한결같이 그의 마음속에 봉합된 상처가 있고 그리고 깨끗해진 아픔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왜 그렇게 저에게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는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독은 간만 해결해내는 게 아니고요, 콩팥만 해결해내는 게 아니고 피가 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에도 여러분 이 죄의 독소들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기억들, 고통과 아픔의 기억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 걸러주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독소가 쌓여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은 그래서 갈수록 가벼워지고 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18년 전쯤일 거예요. 우리 오버워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기도 맡으신 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오후에 잠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 드리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몇십 명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주택가의 사람들이, 독일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택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란 마을의 중심에 세워지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걸어가는 곳이고, 종소리 울리면 그 옆에 시청사 있고, 그 옆에 공동묘지 있고, 그 옆에 교회 있고, 그 옆에 시장서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방돼 있고 언제나 종소리 들리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해야 되죠. 아이들이 많은데 오전에는 독일 교회가 드리고 우리는 오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컴플레인들이 많아요. 독일 사람들의 주일날 일요일 오후는 게하일리슈트, 성화된 시간이다. 근데 니들이 왜, 코리아너들이 왜 와가지고 아이들을 통제 못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안에다가 가둬놓으려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그런데 날은 덥고 에어컨은 없잖아요. 아이들은 좀이 쑤시고, 그래서 조금 나가면 경찰을 보내요. 그런 거예요. 독일 목사님은 저에게 치명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는 교회를 통제하지 못한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독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네. 어쨌든 그런데 그게 어디 우리 교회만의 일이겠어요. 낭래된 삶을 살면서 그래도 독일 교회가 예배 처소를 빌려준 것도 어디예요.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야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독일 땅에 우리가 어디 교회를 살 수 있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사겠어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소연일 수도 있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들으면서 뭐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조용하게 참으면 되지, 아이들 좀 통제하면 되지, 뭐 꼭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어디다 마련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기도는 기도일 뿐이었고, 그러한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반향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에는 오래오래 그 기도가 남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일찍 오잖아요. 제가 5시쯤 들어온 것 같아요. 5시쯤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차로 들어오는데 환기 때문에 본당 양쪽을 활짝 열어놨어요. 안에는 조명 완전히 다 켜놔서 밝고 환히,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찬양팀이 미리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드럼 포함해서 세션이 완전히
정상 음향으로 다 틀어놓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 들렸습니다. 때는 언제예요? 평일 새벽 5시. 코리아노들이 문 열어놓고 고성능 스피커로 찬양을 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옆 건물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입주한 오피스 건물. 맞은편 건물은 뭐예요?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데이터 센터. 앞 건물은 뭐예요? 역시 비슷한 용도의 데이터 센터. 그 옆도 그 옆도 그 옆도 차 뒤에는 예, 음료 공장 창고. CCTV는 도처에 설치되어 있어서 예, 굉장히 안전하지만 주택도 상가도 사무실도 그리고 독일 할머니도 없는 도시 안의 고도.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열방을 소생시키는 열매가 그치지 않는 생명나무 교회, 디아스포라의 꿈과 영광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길이 되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낳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성경의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데 모든 게 저절로 다 순탄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한번 비춰주실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럼 성도가 땅에 있지 하늘에 있어요? 예, 그렇죠. 땅에,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 어떤 이는 좋은 땅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척박한 곳에서 살죠. 그런데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을까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들은 절반의 유목민, 그리고 미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없는 떠돌이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들이 존귀할까요, 여러분?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그 오늘 1절에 있는 행복, 이 복이라는 말씀은 4절에 있는 괴로움과 연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아브라함만 피해갔을까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메마른 지역을 사는 고대의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고 제국이 있는 잘 사는 애굽에 가서 모두 다 양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원했고 애굽의 유혹은 그들을 가만 놓아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그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며 남을 배려하며 살려고 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면서도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는지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과장해서 싸잡아 거짓말쟁이로 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어차피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관심하다가 저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밟히면 그때는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글픈 운명의 그 사람들, 오늘 말씀은 그들을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이 충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정죄되고 연단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어요. 시편 119편 9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주의 말씀이 이상하게 내게 위로와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나가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다 그게 망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었어도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 좋은 집도의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병원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수술 일정을 잡는 거, 그거 하나하나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망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급히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제가 아침 빵을 먹고 갔는데도 네, 6시간 안에 마취하면 안 되는데 의사가 아 그냥 해요. 빵 몇 개 먹었냐고 두 개 먹었다고 했더니 많이 먹었네. 그래도 급하니까 오케이 마취과 의사에게 그냥 마취하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전날도 상당히 긴급하게 봤는데 그 담당 교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무 시간인데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버하르트하고 간호사랑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야, 슈펜트야? 큰일 났는데. 그럼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어쨌든 수술이 잘 됐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됐어요. 명함이, 인맥이, 그리고 내 배짱이, 그리고 내 경험이 도움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땅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한 덕분에 그들은 다른 데다 보험 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피의 제사, 그 탐욕의 제사를 그들의 욕망에 우리가 보험 들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어떻게인가 이겨보기 위해서 오만 데다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더 준비되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처럼 온갖 세상의 욕망을 다 주는 대로 있는 대로 걸머지려고 하니까 쇠사슬을 치렁치렁 메고 온갖 열쇠를 다 여기다가 다 달고 열쇠꾸러미.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내려놓게 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은 창세기 요셉은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로 갈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죠? 뭐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서 아무것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는 다 잃어버렸다. 아니죠. 그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스펙을 다 쌓은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 여러분,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줄 아세요? 스펙이 없이 되나요? 여러분, 애굽인데 스펙을 어디서 쌓냐? 노예의 집에서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그가 팔려간 보디발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애굽의 경호실장의 집이라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경호실장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집에 총무가 됩니다. 즉 행정관리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세. 모든 열쇠를 다 관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궁중의 대신들, 외국 사신들이 드나들겠죠. 그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는 뭐를 공부한 셈이 돼요? 국제경영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외교 안보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큰 집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가 회계학을 공부하고 통계학을 공부한 거야. 그죠? 네. 요셉이 회계사인 거 모르셨죠? 네. 그가 관리를 하니까 뭐든지 잘 돼요. 그는 또 관리자로서 인사관리, 생산관리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갑자기 뭐 내가 회사에 와서 앉아있나? 거기에다가 여주인의 유혹을 이기는 멘탈 트레이닝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요셉은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박보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박보검을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요셉에게서 다 뺏었어요. 왜냐하면 행정관리실장이 요셉의 최종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했다면 요셉은 또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욕망의 짐을 짊어지고 무거워서 거기서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요. 그럼 감옥에서는 스펙을 어떻게 쌓죠? 거기서도 쌓죠. 거기서 MBA를 한 거예요. 예, 감옥에 가보니까 애굽에 장관 둘이 들어와 있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꿈 해몽을 좀 해줬더니 이제 미주알 거주알 애굽 왕궁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 명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세의 도를 터득하게 되는, 거기에서 그는 지혜자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도 빼앗긴 마음이 없어요. 원한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원한과 분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화시키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분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 일약 발탁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세상에 있는 헛된 우상에게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았고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계했기 때문이에요. 밤마다 그 양심이 그를 교훈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의 죄의 양심을 자유케 하고 욕망을 씻어서 정결한 양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만 무겁지 않으면 우린 인생에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피해자 같은데도 양심이 무거워.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보복 다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응? 저런 그냥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 응?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이 늘 무거워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탐욕의 제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만으로 이겨낼 겁니다. 우리는 말씀만으로 헤쳐나갈 겁니다. 말씀으로 부흥할 겁니다. 믿음으로 성공할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말씀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사양합니다. 사양해요. 사나귀는요, 짐이 무거우면 실패하죠. 그래서 사나귀의 미덕은 짐 잘 싸는 거예요. 그렇죠? 짐 잘 싸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도 짐이 무거우면 도중 하차할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볍게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온갖 군장들 다 있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집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 들고 가볍게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가볍게 나갔어요. 하나님만을, 그의 말씀만을 그의 행복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 양심을 삼았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벽을 넘고 광야를 달리는 존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하나님을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의 앞에 있는 높은 성로이기 때문에, 그 성 뒤에서 있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의 전차와 포대, 포병,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죠. 포병이 먼저 가야죠. 그렇죠. 전차가 먼저, 기갑 부대가 먼저 가야죠. 그 뒤에 가는 것이 안전하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허세 부리고 가짜 영웅 노릇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화장대 앞에 앉은 여인과도 같습니다. 여인이 화장대 앞에 앉으면 몰아지경의 시간, 그리고 변화의 시간, 없던 눈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얼굴에 겹겹이 덮여갈 때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평소에는 짓지 않는 웃음을 짓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오면 발로 밀어내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허준에 보니까 예진이가 청나라 사신 수청을 들어야 할 기구한 운명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단장을 해야 되니까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경대를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도 모르고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준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고와서 대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또 말씀에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옹호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주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균형 잡혀서 스텝이 엉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썩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연단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생명의 길을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신앙.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이 어려워질 때도, 그리고 환경이 실망시킬 때도, 질병을 얻을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떨치고, 세상에 주는 쇠사슬과 멍에와 모든 보험과 그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피해 제사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밤마다 내 양심을 교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게 들려주고 성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이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함께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주님, 땅에 있는 주의 사람, 주의 백성이지만 주님은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이틀이 지나고 3일째에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를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결단하면서 기도로 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